선생님들 성함이 어떻게 되셨죠? 어느 선생님? 여기 선생님. 베텔러. 베텔러. 아. 베텔러 선생님. 아, 그랬지. 나도 까먹었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우리 뭐라고 불렀더라? 이 아이씨를 뭐라 그랬지 우리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윤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윤이에요. 네. 신나. 베텔러 이렇게, 선생님들. 이렇게 하루 전에 요청드렸는데도 기꺼이 와주시고 달렸습니다. 이 바쁜 기간에.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 또 다시 오셔야 네, 되죠? 또, 그죠? 네. 네. 그렇겠죠? 네. 조금 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이쯤, 이쯤까지? 이쯤? 예. 그래야 잘 보이실 겁니다. 센터하고 오셔야 되는 거. 오빠는 시차 적응 됐어요? 아니. 어? 아, 진짜요? 아주 거의 두 달을 유럽 시차로 살아가지고 항상 2시, 3시 이렇게 일어나요. 일어나는 게요? 네네. 너무 힘들겠다. 그러면 지금 주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 그러니까 나니까, 지금이 딱 점심 시간이죠. 아, 맛있는 지금 깨 있는 거. 맛있는 밥을 먹고 있을 때인데. 뭐 드셨어요 유럽에서? 사실 이번에는 그 파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거의 이제 파리 서울로 치면 동두천 이쯤에 있었거든요. 동두천. 예, 동두천 아니면 이제 서울로 치면 도봉구 뭐 이 정도 거리에서 아~ 있어가지고 사실 그 우리가 아는 파리 에펠탑이 네네. 보이고 막 그 멋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는 그런 도심으로 거의 못 갔어요. 돌아오기 직전에 잠깐 시티 투어로 차에서 비 와가지고 차에서 잠깐 에펠탑 보고 저기 에펠탑이구나 이러고 다음 날 귀국을 했어. 아 아쉽다. 예. 파리까지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되게 멋있으시더라. 왜요? 되게 다른 느낌이었어요. 뭐가요? 아 중계할 때? 네. 아 옷 처음 보셨구나. 중계 네. 저 15년을 넘게 일했는데. 아니. 되게 멋있더라. 아 그러셨구나. 감사합니다. 배드포. 여러분 요즘 또 그 굉장히 빡센 기간이라고 하십니다. 팅. 파리 가보셨나요, 근데? 아니요. 저는 꿈이에요. 유럽. 아, 유럽 여행이. 유럽 자체를 안 가보셨어요? 네, 저는 유럽 여행이 버킷리스트예요. 아, 미국 쪽에만 그죠? 그죠, 미국 쪽. 미국 쪽만 가보고 어릴 때. 수학 천재. 아이디 창의력, 창의력. 창의력. 응. 아, 그 더 한 차원이죠. 아, 예. 네. 저 진짜 수학. 유럽은 꼭 또 유럽은 약간. 옛날에는 유럽 하면 딱 유럽의 그 로망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점점 보면 볼수록 네. 뭔가 민속촌 같은 느낌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오래된 도시들이니까 오래된 건물들이 많잖아요. 아, 그런 느낌. 예, 미국에 비해서 막 몇백 년, 막 천 년 넘은 오래됐죠. 도시, 그런 건물들이 있으니까 유적지 같은 느낌. 예. 그래도 아직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가면 빵 많이 먹고. 아, 빵은 맛있더라고요, 진짜. 부럽다. 네. 오프닝부터 가겠습니다. 네. 화요일 오프닝 내일입니다. 수법. 스마트폰 중독도. 대물림 된다.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13일 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B2B의 너 없인 안 된다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스냅 스마트폰 중독도 대물림 된다 였습니다. 스마트폰 없이 못 사는 시대가 됐는데 그렇다고 이제 중독까지 가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독이 그런데 부모에게서 자녀로까지 전이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중독이 되면 이제 업무 능률 떨어지고 학교 성적 떨어지고 또 스마트폰을 사용 못하면 초조해지고 심하면 이제 스마트폰을 못 쓸 때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자괴감까지 든다고 하는데 스마트폰 관련 연구팀이 데이터를 조사하니까
부모가 스마트폰 고의존형이면 자녀까지 고의존형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보고 배우는 거죠. 뭐 당연한 말이지만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실천을 해야 되고 스마트폰 볼 시간을 조금씩 줄이고 직접 눈 마주치면서 이야기 나누고 같이 체험학습도 하고 아이들끼리 뛰어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자식 얘기는 사실 베텐과는 거리가 멀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후자식들을 위해서 잘 새겨들으시고 베텐 대물림 어떨까요? 괜찮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뭔가 혼자 이제 폰을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는 느낌, 채팅도 치고 참여하고 뭐 이러면서 좀 사회적인 활동에 가깝기 때문에 예. 베텐 대물림은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원래 화요 게스트 김지영 씨가 나오는 날인데 사정이 생겨서 긴급 스페셜 게스트가 오셨습니다. 반가운 얼굴 로켓펀치 수윤 씨가 오시고요. 함께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코너를 할 거니까 오늘의 주제 쇼핑 관련해서 산다 만다 고민되는 것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말머리 대강 달고 남겨주세요. 베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땡카우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생록방 일정은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 타임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번으로 편하게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프리선언입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조진우님 지난달 통신사 요금 안내서를 확인해봤는데 음성 사용량이 3분 13초가 나왔어요. 잘못된 거 맞죠? 찾아보니 그마저도 어머니와의 통화였어요. 3개월 동안 음성 사용량 합계가 10분이 안 되네요. 아 이게 이번 달만 그런 게 아니라 3개월인 거 보니까 1년치를 봐도 똑같을 것 같고 10년치를 봐도 똑같으시겠네요. 그죠? 예. 평생도 똑같으셨을 수도 있고, 그죠? 채팅창에 너무 긴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도 예, 어머니와의 통화. 이게 마음 한 켠이 따뜻해집니다. 예. 부모님이랑 통화 많이 하시고, 그죠? 그리고 뭐 부모님은 걔 화 안 내실 테니까 나중에 소송 같은 거 안 거실 테니까 녹취도 좀 하시고. 예. 나중에 보면 또 다 이 보물이 됩니다. 예. 감자떡뚱찌님, 형님 올림픽 전에 찍으신 미우새에서 맛집 리스트 지도를 보고 입맛을 다시더라고요. 대충 보더라도 엄청난 리스트던데 혹시 베텐러들에게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예. 제가 갈 때 찾아보시고 맛있겠다 이런 반응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좀생이네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해야죠. 예. 유료 공개. 예. 좀 돼지라고 하신 분 있고. 김경수님, 한 달에 두 번 쉬는 날인데, 쉴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누워서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방글로데시 여행만 하고 있어요. 이거 나이 탓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성향 차이죠. 예. 기질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저도 근데 한두 번 쉬면은 이게 너무 지치니까 굳이 나가서 더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집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화면을 통해서 여행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베텐에 올 때 꾸꾸로 올지 꾸안꾸로 올지 이런 소소한 고민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다면 대강대강 결정해주는 대결남녀가 합을 맞춰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오늘 대강 결정 코너를 함께 해줄 반가운 분입니다. 베텐 나올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밝고 청량한 에너지를 주고 가는 분이죠. 수윤 에너지 로켓펀치 수윤 씨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켓펀치 수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어요. 아, 저는 뭐 지금 뭐 올림픽 갔다 와 가지고 아직 좀 정신이 없고 야 이렇게 하루 전날에 갑자기 출연 요청을 드렸는데 네. 역시 거의 뭐 베텐 이제 반 가족이죠. 흔쾌히 출연해 주셨고 네. 의리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예. 베텐 안 왔다면 오늘
뭘 이 시간에 하고 계셨을까요? 저희 오늘 단체 연습하고 지금 숙소 대청소하고 와가지고 어? 아마 대청소를 이어서 하고 있지 않았을까? 어? 대청소 열흘 된 거예요? 아 열흘. 와 이거 꿀이네요, 그죠? 네, 조금. 어 그럼 네. 저희한테 고마워하셔야겠는데요? 감사합니다. 대청소 빠진 건 이거 얼마나 큰 거예요, 그죠?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내일도 하나요, 혹시 대청소? 아 내일은 스케줄이 있어서. 아 그 오늘까지인데. 네 오늘만 이제 딱 정해서 하는 이야, 날이었는데 대청소 이제 멤버들이 조금 이해를 해준. 어 그래요. 네. 섭외 요청했을 때 굉장히 반가웠겠는데요. 아니 근데 이게 저랑 팬분들이랑 거의 비슷하게 알아가지고 출연하는 거를. 어. 아 그래요? 팬분들이 라이브를 켰는데 수윤이 배텐 나가더라. 아 그래요? 소식이 그쪽으로 먼저 샜구나. 회사를 통해서. 네, 그래가지고 예. 뭐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배민 지원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렇죠. 대청소하고 이제 뭔가 그 스케줄이 힘들 수도 있는데 배텐 나와서 편안하게 그죠? 네 편안하게. 예. 그래요. 오늘 꾸꾸로 오신 건가요? 꾸안꾸로 오신 건가요? 오늘 완전 꾸꾸꾸죠. 아, 꾸꾸꾸예요? 네, 지금 꾸꾸꾸로 왔어요. 스케줄이 혹시 다른 앞에 있었던 베테니 스케줄이어서 베테니를 위해서 제가 또 베텐 러분들 오랜만에 야, 뵙잖아요. 이게 또, 이게 김수윤이죠. 네, 이제 예. 예쁜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어, 꾸꾸와 꿀꿀이라고 하신 분 있고 수윤과 수육이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저도 오랜만에 베텐에 와가지고 감이 아직 안 돌아왔는데 수윤 씨 덕분에 금방 돌아오네요. 아, 다행. 자 그리고 8월 7일이 로켓펀치 데뷔 5주년이었습니다. 맞아요.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년 벌써 5년이네요. 네. 야 신인 때 베텐 오셨었는데 그러니까요. 5년 차. 전 그때 못 보잖아요. 그때 영상. 왜요? 베텐 나왔을 때 했던. 왜요? 그때 얼마나 레전드인데. 그니까 레전드라서 예.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는 순간 그 아 이 걸그룹은 베텐과 굉장히 딱 붙는다. 진짜. 굉장히 핏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저희 눈이 틀리지 않았었어요. 로켓펀치. 어, 멤버들끼리 파티 하셨나요? 5주년? 저희 5주년에 이제 팬분들께 컨텐츠 보여드리고 또 저희끼리 라이브 다 같이 단체 라이브 하고 라이브 끝나고 저희끼리 진대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네? 진대 모르세요? 네? 진대? 진대? 진대. 진대가 뭐예요? 뭐할 것 같으세요? 진대? 진대? 멤버끼리 진대를 어, 했어요. 진대? 진대. 대회할 때 돼. 대회할 때 돼? 네, 진대. 진짜 대회? 어머. 뭐지? 무슨 대회? 진짜 돼지라고 하시면 차단해드리고. 저보고 욕한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니, 진짜 돼지. 설마요. 진대라고 한 거 아니죠? 설마요. 어, 아 진지한 대화? 맞아요. 어. 맞아요. 어떻게 뭐. 어, 이 진대를 던지니까 진짜 돼지가 바로 쏟아지잖아요. 아는 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아 진지한 대화를 진대라 그래요? 네. 진대. 완전 이거 그 지지 용어네, 그죠? 근데 이게 또 그 나온 지 꽤 돼가지고 지나간 말이거든요.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약간 그런. 알겠습니다. 진성 돼지 차단해드리고 진지 먹은 돼지라고 하신 분 다 차단해드리겠습니다. 지나간 말이요, 이게? 네. 오. 이제 이미 그냥 일상적인 일상 대화요? 네. 오, 섭섭하네. 나 일상생활도 못 하고 있는 건데. 오늘 알아가신. 아우,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진지한 대화하면서 그러면 뭐 이렇게, 뭐 다들 이렇게 눈물 흘리고? 아, 저희는 그렇게 울지 않습니다. 쿨하군요. 되게 쿨하게, 어, 오케이! 좋아! 이러고 다 같이 파이팅 하고, 진짜 잘 해보자. 이제 5년도 됐고, 멤버들끼리 이제 되게 끈끈하기도 하니까, 이제 할 말 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진지하게, 앞으로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 진대를 했던 것 같아요. 채팅창에 울었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라이브 할 때 그랬나요? 아니요. 아니요. 왜 자꾸 왜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약간 야자 타임처럼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아, 하는 시간인가요? 약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본인 의견이라던가 이런 걸 얘기하면서 좀 합의점을 찾은. 어 합의점을 찾았다. 합의점이라고 하나요? 중간을 찾았다. 아 네. 그렇군요. 아무튼 5주년이 되니까 진짜 이제는 그 멤버들끼리 가족 같을 것 같고 그죠? 그죠. 완전히 이제는 다 알죠. 그리고 자체 콘텐츠로 5주년 기념 특별 김밥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저희가 이제 멤버들끼리 재료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재료를 하나를 사와서 그걸로 김밥을 만드는 거였는데 아 서로 합의 없이? 네. 그냥 딱? 얘기 안 하고 내가 단무지 사고 싶으면 단무지 사오고 뭐 김치 사고 싶으면 김치 사오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김밥을 했어요. 김밥을 만들기로는 하고? 네. 그래서 김밥을 위해서. 김밥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코스 이제 밥
밥은 기본 제공이 되고 김 소희가 가져오고 이제 연희 언니가 시금치, 윤경이가 계란, 수윤 다현이 단무지. 아 단무지 겹쳤구나. 네. 예. 그래서 살짝 비주얼은 썩 그렇게 막 단무지가 두 개나? 살짝 원숭이 같은 그게 나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원숭이 같은 모양의 김밥이 나왔어요. 비주얼이 별로였다. 비주얼이. 근데 맛은 꽤 있었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아무튼 뭐 진짜 이게 서로 완전히 가족이고 이제 보면은 딱 보면 딱 알고 그죠? 그죠. 우리 진짜 잘 맞는다. 어디서 좀 느끼시는지. 우리 진짜 잘 맞는다. 약간 다 같이 텐션이 비슷한 것 같아요. 다 같이 텐션 떨어졌다가 다 같이 올라왔다가 뭐 약간 그래서 조용할 땐 진짜 조용하고 너무 분위기가 어긋나면은 사실 좀 안 맞는 느낌을 받을 수도 그죠, 있고 불편할 약간, 수도 있는데 왜 지금 왜 기분이 안 좋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 근데 그런 오해는 안 생겨요. 아 그렇구나. 다 같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약간 이런 게 있어서 대표팀 뒷담화 할 때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네, 그렇죠. 울림은 최고의 회사입니다. 연대장인 기강을 잘 잡았구나라고 하신 분도 있고 자 캐치분들에게 5주년 함께 해주셨는데 함께 인사 한 말씩 해주신다면 우선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저희가 앞으로를 더 약속을 하면서 저희끼리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로켓펀치가 그래서 앞으로의 로켓펀치도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를 믿고 그냥 저희랑 같이 손잡고 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그 혹시 뭐 스포할 거 있나요? 뭐 이제 컴백을 스포요? 기다리신 분들도 많을 거고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열심히 준비 네, 중이다. 여기까지만.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대청소하는 거 보니까 그죠? 대청소 딱 타이밍 보면은 대충 감 잡을 수 있죠, 그죠? 있죠. 5년 됐는데 그냥 진짜 숙소가 지저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진짜 그 대청소를 해야 될 타이밍일 수도 있고 그죠? 네. 아, 사단장 오는 거 아니냐? 관물 떼터는 거 아니냐? 자 그리고 롤로912034님 수윤이가 오랜만에 온다 오히려 좋아 배부르 캐치님 수윤 에너지는 파리올림픽 봤나요? 배디 중계 봤는지 궁금해요. 봤어요. 또 아까 15년 만에 처음 보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근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저 배드민턴 중계 봤거든요. 예, 아 예. 아니 너무 멋있던데요. 그 딱 발음도 막 탁 이렇게 너무 신기했어요. 우와 와 약간 진짜 아나운서 우와 약간 이렇게 그동안 아나운서를 안 보였구나. 아니 그 저한테는 DJ로 먼저 아 DJ 같았는데 네, 갑자기 익숙했는데 강한 보이스로 하니까 그죠 되게 멋있었어요. 와 진짜 파리에 계시는구나. 너무 멋있다. 그래요. 붉은 성재님 로켓펀치는 휴식기에 뭐 하면서 지내나요? 수윤님의 휴식기 루틴이 뭔가요? 루틴 저희 루틴 이라고 조금 뭔가 그게 휴식기인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연습실을 늘 출근을 해가지고 이게 늘 연습실에서 되게 생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멤버들 다 같이. 그래서 거기서 연습도 하고 밥도 먹고 항상 출근하는 느낌이군요. 네네네. 거의 약간 연습실 안 가면 뭔가 죄책감이 생기더라고요. 뭔가 빼먹은 느낌? 오늘 루틴 하나를 빼먹은 느낌? 좋은 거네 진짜. 네, 프로답고 네. 예. 그렇군요.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오늘 수윤 씨와 함께 할 건데 스페셜 게스트 수윤 씨 맞춤 코너 진행 방법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리들 의견이 5번 이상 맞으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랜덤으로 뽑아서 맞은 숫자만큼 선물을 드리고요. 우리들 의견이 7번 이상 맞으면 끝곡으로 로켓펀치 노래가 선곡이 됩니다. 우리들 의견이 10번 이상 맞거나 퍼펙트로 다 맞으면 청취자 선물도 드리고 로켓펀치 노래도 듣고 저에게는 아무 때나 배텐에 출연 가능한 배텐 출연권이 주어집니다. 네. 자 오늘 다 맞을지 한번 보겠고 워낙 이제 명석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저를 막 조련도 하고 저의 정답을 살짝 눈치로 예측하면서 정답 유추하고 또 슌스라이팅도 하고 그래서 승부조작도 하고 그래서 최종 9개까지. 네. 굉장한 인텔리전스예요. 그죠? 근데 아깝게 배텐 출연권은 못 땄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까운 건지 모르겠지만. 아쉽죠. 그래요. 자, 오늘 대강 결정 주제는 쇼핑 고민입니다. 쇼핑. 예. 물건 살 때 좀 고민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그냥 일단 툭 지르고 그다음에 이건 별로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죠. 저는
그냥 약간 계획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 이것저것 따지는군요. 네, 물건을 살 때 좀 계획적이에요. 아. 약간 화장품,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이거 한 번 사면 2개월 정도 쓸 수 있으니까 2개월 뒤에 사면 되겠다. 아. 알람 이렇게 해놓고. 아, 그런 식으로? 써놓고. 굉장히 제이네. 네, 약간 이렇게 사는 편이라 그렇게 예. 고민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충동구매로 지나가다가 백화점에서 어? 저거 내가 생각도 안 했던 물건인데 아. DP를 너무 잘 해놓으면 핫!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그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네, 내가 정말 필요한 것만. 야, 통제력이 굉장히 뛰어나네요. 그럼요. 원 플러스 원이다. 내가 좋아하는, 원래 많이 쓰는 건데 원 플러스 원이 뜻 붙어있어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아, 그건 조금... 그건 좀 쓰는 거는? 원 플러스 원이면은 매달을 쓸 수 있는 거니까. 그 정도는. 근데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고 기간을, 원 플러스 원 하는 기간을 좀 보고. 아, 그것도 좀 따지는구나. 네, 집에 가서도 확인을 하고. 내가 다 떨어질 때쯤 원 플러스 원 기간이 안 끝났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필요하면 사고. 그렇구나. 이거 대단한 통제력이에요. 사실 원 플러스 원은 웬만한 사람들은 숨이 턱 막히거든요. 그죠. 지금 내가 여기서 발을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를 한다. 그러면 그 내일이 멤버 소희 씨 생일이거든요. 8월 14일이. 맞아요. 소희 씨의 선물 이런 것도 제의로 준비하나요? 아니면? 아, 선물은 사실 이제는 5년 정도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물어봐요, 그냥. 아, 갖고 싶은 거 있냐? 네, 갖고 싶은 거 물어보고 사는데 아직 못 물어봐가지고 물어보고 저희는 늦게 줘도 상관없어가지고 멤버들끼리. 아, 왜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마음이 중요한 거라서 짜잔 이거는 저희가 너무 많이 했어요. 연습생 때부터 이제 서프라이즈 뭐 이런 것보다 네네 이제는 마음이 더 중요하고 딱 원하는 걸 딱 어떤 그 기간에 정확 그 대충 이렇게 맞춰서 주면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막 1년만 안 지나면 1년 넘은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근데 만약에 그 원하는 거 이번 올해는 뭐 원하니 그랬더니 아 언니 나는 이제 나이도 좀 먹고 해가지고 오늘 올해는 이거였으면 좋겠어 했는데 그게 약간 예산을 한 두 배 넘어요. 웃음기 사라지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어서 조금 당황스럽기는 한데 한번 얼마나 필요한지 물어볼 것 같기는 하네요. 아 이게 꼭 필요한 거니?라고 되물어요? 생일 선물인데? 절대 생일 선물인데? 아니 마음이 또 아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은 있어본 적이 없으니까 또 당황스럽네요. 조금. 그렇죠. 배텐 이런 곳입니다. 예 구덩이를 파요. 자 그러면 이제 사연 한번 오늘 과연 10개 퍼펙트로 갈지 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개창휘님 거. 네. 더 소개 좀 해주세요. 배창희님께서 22개월 된 딸이 있는 베텔러입니다. 아이가 크니 사진을 많이 찍어주고 싶은데 비싸더라도 카메라를 살까요 말까요? 요새는 핸드폰 사진도 정말 잘 나오니까요. 그냥 핸드폰 카메라를 쓸까요? 카메라 산다 만다. 네, 따님이 너무 예쁠 때죠. 그죠? 22개월이면 지금 뭐 그냥 다 찍어놓고 싶으실 텐데. 그죠, 그죠. 비싸더라도 카메라를 사느냐 아니면 그래도 폰이 있으니까 폰카도 괜찮으니까 그냥 폰카를 쓰느냐.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잘 맞을지 카메라 산다 만다. 왜요? 잘 모르겠어요. 또 정답 오늘. 유추죠? 아, 저도 왜 모르겠는지 아세요? 저도 저를 모르겠어요. 정신이 안 돌아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귀국하고 뭐 이렇게 시차가 아직 안 돌아와서 저는 오늘 완전 피입니다. 오늘 피라고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그때 생각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카메라 산다, 만다. 하나, 둘, 셋, 산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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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바로 물어보세요. 아니, 왜요? 왜 사고 싶으세요? 아이가 너무 예쁠 것 같으니까. 이게 DSLR 같은 거는 이게 급이 다르잖아요. 사진 퀄리티가. 그래가지고 일단 좀 찍어보시고 이제 무겁고 뭐 손목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거 좀 아니다 그러면 요즘은 또 중고마켓 잘 돼 있으니까 거기 쓱 내놔가지고 예, 이거 한번 그 겪어보고 열받아 봐야 다시는 이러지 않거든요. 저도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폰을 쓰는 걸 찬성인데 한번 겪어봐라. 지금 이런 겪어봐야 안다. 창희님 겪어보라고 예. 지금 보내. 한번 열받아봐라. 그래도 사진도 남으니까. 그죠. 내가 그죠? 이거 그때 너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그때 내가 사가지고 찍어주고 뭐 이랬다 이런 얘기를 또 한 20년 뒤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어머니 꼭 그런 얘기 안 하시나요? 왜냐면 어렸을 때 저요. 굉장히 막 어머니께서 찍어주고 싶으셔가지고 부모님이 아 많이 찍어주셨어요. 그때는 디카. 아 좋은 걸로? 네 디카로 이제 찍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부모님 마음이죠. 하시진 않... 그래요? 네.
다 마음에 품고 계실 거예요. 그렇군요. 예. 저도 막 굉장히 옛날 사람이지만 네. 그 시절에 어머니께서 그 사진 찍어주려고 네. 막 비싼 그 카메라를 사셨었대요. 필름 카메라. 예, 필름. 헉? 그때는 디카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괜한 얘기했네요. 다 필름이에요 그때는. 네, 그렇고요. 학배가 아닙니다. 칼라 네. 칼라. 자 그럼 이제 하나 안 맞았고요. 익명 장님 거 소개해 주세요. 네, 익명 장님께서 집 근처 아울렛에서 괜찮은 청자켓을 발견했는데 사이즈는 저한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준생이라서 20만 원대 청자켓 사는 게 고민되네요. 큰맘 먹고 이번에 살까요 말까요? 너무 사치인가요? 청자켓 산다 만다. 아, 아울렛에서 청자켓을 사이즈는 맞는다. 그런데 취준생이라 20만 원대 좀 부담이다. 자, 청자켓 뭐야? 뭐 사전 질문 뭐? 되게 어렸을 때. 막 이때 비슷한 취준생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공부하실 때. 취준생은 기억 잘 나요. 아, 네. 아 그런가요? 되게 어렸을 때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좀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그때 이제 막 이런 옷 같은 거 자주 쇼핑하셨나요? 저는 사실 그렇게 쇼핑을 지금도 즐기는 사람이 아니지만 아. 그때도 그렇게 즐기는 사람은 아닌데. 아울렛이라면 또 모르죠. 뭐야? 왜 떠요? 아, 뭘 이렇게 유출하려 그래요? 텔레파시 게임 같은 건데 뭘 이렇게 유출하려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해킹을 하려 그래 이렇게. 자 그러면 괜찮은 청자켓. 네. 산다 만다. 하나 둘 셋 산다. 아 일부러 피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일부러 하신 거 같은데요?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저는 그 아까 얘기가 다르시잖아요. 아니 아니. 청자켓은 꽤 좋아합니다. 옛날 스타일이라. 저 청자켓 입으시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아니에요. 저 그 간절기 되면은 배텐 화면 보면 다 청자켓이에요. 예. 채팅창에서 그건 맞아라고 오고 있거든요. 아, 내가 예. 간절기 때 안 왔나 봐. 그러니까 아쉽네. 청자켓이 애지간하면 그냥 맞거든요. 티셔츠 위에다 그냥 대충 걷히면. 아, 그렇긴 해요. 예. 청청 아저씨 극혐이라고 하실 분 있고. 그리고 아, 그게 한번 사면 오래 갑니다. 예. 저같이 옷을 안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울렛 같은 데서 하나 마련한다? 이러면 20만원대, 조금 그렇지만 한번 산다. 두 개나 안 맞았어요. 저는, 네. 저는 이제 이 딱 자켓을 목표로 두고 이 자켓보다 더 멋있는 옷을 사겠다. 취직을 해서. 아. 약간 이런 목표로 두고 저는 안 사는 멘탈이 다르네 역시. 너무 저만 생각했나요? 역시 인텔리는 생각을 안 했어요. 인텔리는 달라요, 그죠? 이걸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 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해서 더 좋은 청자켓을 사겠다. 대단하네. 저 같은 사람은 이거 안 사고 집에 가면 공부가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다음 날 또 갑니다. 아, 또 간다. 시간 낭비, 돈 낭비죠 정말. 아, 그 시간 낭비 할 바에는 그냥 사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역시 올림피아드 출신. 자, 일단 두 개 안 맞았고요. 2부에 한번 만회해 보시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망했네, 뭐예요? 아니에요. 망하지 아직 모릅니다. 않았어요. 아직 몰라요. 시간 충분합니다. 그러면 취미로 뭐 이렇게 그 휴식을 취한다. 이럴 때 나만의 어떤 길티 플레저? 아니면 그냥 플레저? 뭐가 없나요? 저 엄청 걸어요. 아, 산책으로? 네, 산책을 하고 따릉이 타는 걸 좋아해요. 아. 자전거 타가지고. 저 마포 살아서 그 이제 망원한강. 길 좋죠? 머리 좋은 사람들은 취미도 건강하거든요. 왜냐면 두뇌가 깨끗해지는 느낌을 좋아하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맞아요. 요즘엔 잘 안 하고 이제 가을이나 이럴 때. 요즘엔 더워서 이러고 쓰러져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집에 있어야 자고. 예. 지금은 제일 걷기 좋은 거는 몰. 마트 이런 데죠. 뭘. 왜 제가 이해하는 데 좀 멀다. 아, 쇼핑몰. 그죠. 스타필드. 맞아요. 그런데. 예. 뭘.
마트 좋죠. 마트 그런 데가 좋죠. 걷기가 좋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뭘 자꾸 사게 되니까 좀 문제긴 한데, 예, 그래도 그런 데 걷다 보면 사람들 좀 볼 수 있고, 맞아요. 예, 시원하고. 시시코노. 파리 가가지고 웨스트필드만 잔뜩 구경하고 왔는데. 웨스트필드라는 게 원래 우리나라 스타필드의 그, 아! 그 원형이에요. 아~ 예, 약간 그거 재밌겠다. 그거를 컨셉으로 가져온 거라서 아~ 뭐, 거기에 있는 몰인데 사이즈가 더 크기도 하고. 와 돌려면 거기 돌려면 예. 하루 종일 있어요. 그렇죠. 아 자랑한 게 아니고 그 제가 있었던 동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리 그 아름다운 파리 도심으로 못 가고 동두천 쯤에 있다가. 수영 중계하는 수영장은 우리나라로 치면 일산. 아 일산 일산. 그래서 이렇게 외곽으로 이렇게 어어. 갔다가 이렇게 다시 가고 아. 중심으로 못 가고 하루에 두 번씩. 가에만 돌았네요. 네, 그리고 동두천 일산, 동두천 일산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중심으로 못 갔어요 거의. 그래서 너무 아쉽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일산 쪽이니까 신도시 같은 곳이라 거기 웨스트필드가 있어서 아. 밥을 거기서만 먹었죠. 이 모이스 뵐게요. 네. 놀지 않았대. 화정 가서 놀았는데. 화정 거기가 뭐지? 웨스트. 거기야말로 웨스트였던 것 같은데. 화정에. 일산에. 스타필드 일 고향. 스타필드 고향인가? 네, 스타필드. 웨스트. 웨스트돔 그죠? 아 웨돔. 아, 웨스턴돔. 웨스턴돔. 웨돔. 웨돔. 어 그것도 라페스타, 줄이는 거예요? 라페. 아 라페스타 맞아. 네. 제가 일산 사람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일산에서 학교를 다녀서. 거기 거의 제 약간 제가 구역이다. 맨날, 네 구역이다. 예. 제가 맨날 놀았던. 아 그래요. 레돔 라페. 거기가 그 학생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네, 엄청 많아요. 그쵸? 거기 오빠네 떡볶이가 진짜 맛있어요. 진짜. 아, 일산의 딸이구나. 와. 거기가 참 가보면 정말 살기는 세상 제일 좋은 느낌이죠, 진짜. 맞아요. 예. 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 오랜만에 베텐에 놀러온 수윤에너지 로켓펀치 수윤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쇼핑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결정해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단 두 개 안 맞았고 자 다섯 개 맞으면 선물 드리고 일곱 개 맞으면 로켓펀치 노래를 틀고 열 개 맞으면 출연권을 드립니다. 네. 로켓펀치한테 좋은 건 7개짜리밖에 없네요. 사실 보니까. 그렇죠? 선물은 청취하게 나가는 거고. 근데 멤버가 저번에 못 따가지고 출연권을 카톡으로 예. 이거 방송 지금 나가고 있는 거를 사진에 찍어서 따와라 이렇게 보내놨더라고요. 아 지금 그 모니터를 하고 계세요? 그 전에 왔을 때 모니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카톡으로 따와라 이렇게 따와라 네, 했는데 제가 못 따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따오겠습니다. 예. 이렇게 했거든요. 그 말투는 누구예요? 근데 따와라요? 예. 임경희 제 친구 네, 저랑 친구 동갑 친구여가지고 아 네. 그렇군요. 임경씨 자 오늘 그럼 좀 달려볼까요 한번? 네. 강경희님 거 좀 소개해주세요. 네, 강경희님께서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진짜 맷돌을 구해와서 콩을 갈아 콩국수를 해줬어요. 엄청 와. 맛이 좋았거든요. 이야. 저도 혹해서 맷돌 하나 사고 싶은데 고민입니다. 여름에만 쓰게 될까요? 맷돌 산다 만다. 맷돌로 콩국수를 해줬다는 건 이거 진짜 멋있네요. 그러니까요. 야 맷돌을 어떻게 사셨지? 와 맷돌은 본 적 있으신가요? 그 돌로 돼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고 민속촌 이런 데 가서 그렇죠. 현장 체험학습 그렇죠. 가서 맞아요. 봤죠. 예. 가는 거 이제 막 콩물이 나오고 이러는 건 못 봤어요. 가끔 콩국수집 가면은 이거 일부러 보란 듯이 해놓는 곳이 있긴 해요. 근데 대개는 민속촌에서 많이 보시고 네네. 화면에서 뭐 이제 TV로 보시고 이런 건데 그 손잡이를 그 어처구니라 그러죠. 아 어처구니 네. 어처구니. 그렇죠. 자 맷돌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가만있어 네. 이걸로 다른 것도 갈 수 있나? 예를 들면 커피 그라인더로 쓸 수 있을까요? 될 것 같기는 한데 그죠? 콩도 들어갔는데 커피 콩이 왜 안 들어가? 그죠 그죠 될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그러네. 어처구니가 없네라고 하시면 커피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커피 될 수도 있겠다. 네. 어, 삼시세끼에서 했었다고 그러는데요. 어, 그래요. 아, 진짜요? 어, 보지 못했지만 왠지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 어, 가보겠습니다. 맷돌 산다 만다. 하나, 둘, 셋, 만다. 어, 페이크 안 넘어가네. 아니, 일부러 이렇게 띄우시는 게 만다로 할 것 같았어요. 아. 제가 눈치가 있죠. 제가 여기 몇 번 나와가지고. 역시 지능적이야. 선배님 밀당을 몇 번을 당했는데, 제가. 제가, 네? 이거 산다면 너무 사기죠, 그죠? 그니까요. 이거 사서 어디다 둘 거야. 야, 역시. 가게 차리는 것도 아니고. 아, 정답 유추 확실해, 그죠? 페이크를 바로 읽었어요. 다행이다. 예. 자, 일단 하나 맞았고요. 맷돌, 그, 사실, 작은 맷돌이다. 그러면 커피 그라인더 뭐 전시용으로라도 놔두듯이 하겠는데 맷돌은 보통 사이즈가 좀 크고 그죠, 무겁고 그리고 씻는 걸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이걸로 콩국수 때문에 갈았는데 거기 묻은 걸 다 이 돌을 들어가지고 씻고 그죠? 그거부터가 일단 싫을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체력적으로도 그렇죠. 너무 비효율입니다. 자 그러면 이소망님 거 가볼까요? 이소망님께서 집에서 종종 전동 드릴을 사용할 일이 생기는데 지금까지 친구한테 빌려서 두세 번 썼어요. 드릴도 좋은 건 5만 원이 넘던데 사는 게 좋을까요? 자주 안 쓰는 물건이니 계속 빌려서 쓰는 게 좋을까요? 전동 드릴 산다 만다. 아, 전동 드릴이 뭔지 아시나요? 그 알죠. 그렇죠. 우 해가지고 이렇게 그 오. 왜요? 개인기 같은데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개인기. 예, 이건 개인기가 아니라 그냥 진짜 어디서 효과음 필요할 때 하나 따드릴 수 있는 정도. 가지고 알바. 집에서 뭐 이제 나사 빠진 거 이제 네. 다시 조여야 되는데 네. 나사가 좀 여러 개 있다거나 아니면 그렇죠. DIY 형식으로 뭐 가구 같은 거 의자 같은 걸 샀는데 나사가 막 한 30개 있다 그러면 네네네. 이걸 드라이버로 다 돌리면 손이 아플 수도 있으니까 보통 전동 드릴을 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느냐. 사서 집에 놔두느냐 아니면 친구한테 그때그때 빌리러 가느냐. 저는 읽자마자 바로 마음을 정했어요. 아, 정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경험이 조금 있거든요. 아, 바로 저? 오늘 있었던 일이어가지고. 어, 그래요? 네. 어, 뭐 저한테 흘려주는 거예요? 네. 어. 아, 이거는 저도 읽자마자 어, 제가 이미 그 마음을 정했어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그걸로 그냥 가겠습니다. 오케이. 예, 자, 산다, 만다. 하나, 둘, 셋, 산다! 왜, 진짜요? 왜? 예. 저는 전동 드릴 말고 드라이버를 썼거든요. 드라이버 손으로 네, 그냥 네. 이렇게 수동으로. 그 뭐야 세탁 건조대를 건조대를 저희가 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다 분리를 해서 버려야 되더라고요. 아 분해할 때. 네. 그럴 때 전동 드릴 쓰면 진짜 편해요. 근데 그냥 네 번 슉슉슉슉슉슉슉 하면은 그냥 그 9천 원짜리로 다 되던데 굳이 5만 원까지 써가지고 그냥. 그 4만 천 원으로 맛있는 밥을 하나 더 먹는데 내 정신 건강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고 내 입도 행복하고 배도 행복하고 지금 야단치시는 거예요? 야단치는 거예요? 아니, 옛날 과외 선생님한테 야단 맞는 그 느낌 내는데 조목조목 그죠? 난 그렇지 그게 좋지 않을까? 어 아니 근데 네 군데니까 그렇지 사실 그 뭘 만든다 네. 그럴 때 이제 그 나사 같은 게 잔뜩 오고 그러면 조일 때 손이 다 아플 정도로 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런 일이 아직 없었군요. 근데 이제 이거 하나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면 그 드라이버 종류별로 쫙 세트로 주거든요. 네. 그렇죠. 그거 이제 딱 껴가지고, 웅, 웅, 딱 해가지고 하면은. 아, 진짜 잘하시네요. 예, 그러면 뚝딱이에요. 어. DIY 물품 같은 거 살 때 두려움이 없어져요. 어. 나중에. 만들어진 걸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좀 더 비싸죠. DIY가 보통 좀 더 싸고 또 아. 내가 만들었다는 쾌감. 올림피아드 출신 아니신가요? 과학 올림피아드. 맞아요. 근데 네. 네. 난 생각만 하겠다. 만드는 건 네가. 이제 네. 그냥. 그때는 초등학생이어서.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또 숙소 생활하고 그러니까 모를 텐데 나중에 이제 혹시 또 그 나중에 뭐 독립을 하거나 네. 또 가정을 이루거나 이랬을 때는 이거 필수. 예. 마이크를 다 때리네요, 제가. 엄청 필수인가 봐요. 아, 진짜요? 사보면 삶이 달라져요, 정말. 예. 방금 행동 하나로 다 설득이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거 충전식인데 충전해놓고 몇 년 가요. 에? 거짓말. 네. 진짜, 진짜. 진짜요? 제가 막 그 몇 년 전에 쓰다가 다시 꺼냈는데 아직도 돼요. 아... 네. 그 얘기는 또 그만큼 자주 안 쓴다는 얘기인가요? 하여튼
세 개 안 맞았고요. 김희일님 거. 네. 김희일님께서 집 앞 헬스장에서 신규 회원은 PT 이용권 할인을 해준대요. 1대1 PT는 가격이 부담되지만 여름 가기 전까지 10kg 정도 감량하고 싶어서 고민입니다. 살을 급하게 뺄 계획으로 PT 이용권을 살까요? 아니면 의지만 있다면 혼자서 충분히 운동 가능할까요? PT 이용권 산다만다. 오. 아, 이거는 정했어요 벌써? 네. 오. 너무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답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고민할 게 아니라 답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과외 받는 느낌이 뭐죠? 이거 못 맞추면 완전 바보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답이 정해져 있어요, 선생님. 이거 PTSD 오는데? 진짜 머릿속 한켠에 있던 그 과외 받던 시절에 송재야, 이건 정해져 있... 답이 안 보여? 이렇게 하던 정해져 과외, 있잖아. 과외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답이 정해져 있잖아. 글을 잘 읽어봐. 앞뒤 글을 잘 읽고 유출을 잘 해봐. 잠깐만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앞뒤만 잘 읽으면 답이 분명히 나오는 이게 저희는 그 이해를 못 안 하고 외우던 시절이라 그렇군요. 딸벌에게 과외 받기라고 하신 분 있고 집 앞 헬스장 신규 회원 PT 이용권 할인 1대1 10kg 감량 10kg 감량 PT 이용권 할인 신규 회원 와 이거 진짜 압박감이 확 느껴지는데요. 야, 정해졌어요, 이거 세모라도 하고 싶다. 엑스는 하기 싫다.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용권 산다 만다. 하나 둘 셋 산다. 어호 다행이다. 잘 읽었다. 야. 앞뒤 잘 읽었다. 야 이렇게 판이 뒤집히네. 문제를 맞췄네요 제가. 참 잘했어요. 예. 신 선생 영어고시라고 하신 분이 왜 정답 좀 풀이 좀 해주세요. 아 우선 네. 신규 회원은 할인을 해줘요. 우선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갈 일단, 부분이죠. 일단 경제적 이득이죠. 네, 할인을 해준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2kg도 아니고 5kg도 아니고 지금 10kg를 뺀다고. 여름이 가기 전에 지금 여름이 다 갔는데 다다음 주에 처선데. 이것은 이미 이것은 이거는 무조건 10kg부터 이미 이거는 한쪽으로 기울였다. 이게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이 전형적인 차이가 딱 보이거든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이미 문제를 읽다가 한 두 줄 만에 바로 답이 보여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다 읽고 아리까리한 다시 갔다가 2번인가 3번인가 2번 아니면 3번인데 다시 가고 이게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되면 50초 까먹는 거예요. 맞아요. 시간이 일단 오래 걸리고 다음 문제들을 이제 날리는 거죠. 이야 지금 3점짜리 문제인데 지금. 모르면 3번 찍으라고 하신 분 있고. 출제자 의도를 공부 잘하는 사람 바로 파악하거든요. 바로 알았죠. 이건 사는 거다. 사는 게 맞다. 사는 게 맞습니다. 10kg는 여러분 진짜 하셔야 돼요, PT를. 혼자 한다고 하면은 이건 혼자 자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10분 뛰고 10분 이제 천국의 계단 오르고 집에 가야겠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선생님이 붙잡고 하나 더 하면은 이거는 500g은 빠집니다. 인간의 어떤 본성까지 이제 파악하고 있는 그렇죠. 혼나고 갑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결제하세요. 우리도 혼나는 중. 여러분 운동 좀 하세요. 네, 운동하세요 여러분. 예, 채팅 치는 거 그것도 운동이긴 하지만 자 그럼 두 개 맞았고요. 자 김성현님 거 계속 혼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김성현님께서 날이 더우니까 모기가 주둥이를 내미네요. 켜놓고 자면 모기가 알아서 날아와 잡히는 트랩형 모기채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신박한 신상 모기채를 살까요? 아니면 모기가 한 마리도 들어오지 못하는 어릴 때 익숙하게 썼던 텐트 모기장을 살까요? 모기채, 모기장. 트랩형 모기채.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알아서 들어오는 그거죠? 그쵸. 켜놓으면 이제 내가 이제 얘를 잡으러 가는 그 전기로 지지는 그런 모기채가 아니라 얘네가 오는 놔두면 불빛 때문에 사실 이거는 네 이것도 답이 나와 있나요? 네. 아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요? 이거는 이제 시대적 상황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라. 어릴 때의 나와 지금의 나의 이제 상황. 아 저는 어릴 때 나의 크기. 나의 크기라는 건 뭐 저의 몸매 사이즈를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아, 어렸을 땐 작았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야, 이 국사 종목이래. 국사 과목인가요? 종목. 아, 올림픽에 돌아와가지고 국사 종목이 됐네. 어, 와, 이게 저는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고 왔지만 역시 올림피아드 출신. 올림피아드. 다르네. 시대적 상황을 좀 생각을 해서. 개체량을 좀 하고. 네. 텐트 모기장이냐 모기체냐 가보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모기체. 어. 잘 생각하셨어요. 코너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데? 개혁하는 중. 이게 왜냐면 네네. 모기들이 그때의 모기랑 지금 모기랑 또 달라요. 아, 모기들이 진화했죠. 요즘 모기들이 똑똑해요. 맞아요. 그래서 막 모기장을 뚫고 들어오고 자기들 몸을 막 구겨서라도 막 이렇게 들어와서 야. 이제 먹방을 하고 오. 약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피먹방. 네, 피먹방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인간이 좀 똑똑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 아. 얘네를 잡히게 유인을 한다면 그건 쓰지 않을 이유가 없죠. 아, 그러니까 모기는 결국은 진화하면서 수십 년 동안 또 뚫어 그 길을 찾아내니까 그죠, 그죠. 언제나 길을 찾아내는데 그죠. 오히려 그들을 현혹시켜서 내 쪽으로 내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 저쪽으로 가라. 유인을 한다. 아. 이거 슌의 정석. 야, 이게 쪽지기 강이네요. 많이 배웁니다. 예, 모기 좀 많이 뜯기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모기가 잘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세요? 저는 잘 안 좋아해요, 모기. 아, 모기가 잘 안 무는 스타일이에요? 네, 저희 팀에 윤경이가 O형이거든요. 예. 근데 정말 거짓말같이 같은 공간에 같이 있었는데 윤경이만 여섯 방 물리고 오. 저는 가만히, 저는 윤경이보다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도 안 물리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윤경이 피가 단가 봐요. 오.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뭐 혈액형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맥주를 마시면 많이 그렇게 된다. 고기를 먹으면 그렇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아, 있는데 이제 정확한 건 모르죠. 달달한 그렇구나. 피가 있는 것 같아요. 달달한 피가 있다. 알겠습니다. 어, 모기장으로 도망치지 말고 오히려 모기체. 편안하게 나와서 모기체 그죠. 그걸 이제 인류의 어떤 그 기술 발전으로 모기를 현혹시켜라. 현혹시켜라. 알겠습니다. 많이 배웁니다. 3대 3 됐어요. 어느새. 오예. 네. 어, 이게 보통 제가 약간 도망가는 타입으로 가는데 맞추고 싶은 이게 이거 모기체네, 그죠? 모기체죠. 네. 어, 현혹되네요. 박태수님 거 소개했어요. 네, 박태수님께서 딸은 첫째라 클 때마다 매번 새 옷을 사줬는데 아들은 더 빠르게 크는 것 같아요. 옷을 물려 입히고 싶은데 성별이 다르니 물려주기도 애매해서 고민입니다. 아들도 클 때마다 새 옷을 사줘야 할까요? 어릴 때 잠깐 누나 옷을 입혀도 되지 않을까요? 꽃무늬가 그려져 있거나 색깔이 화려하긴 한데요. 아들을 위해 새 옷을 살까요? 말까요? 새 옷 산다 만다. 아, 그냥 일단 보니까 그 돈은 좀 아까우신 것 같고, 그죠? 최대한 아껴야, 예, 아껴야죠. 아이들이 네, 둘이면. 예, 근데 이제 아들의 어떤 성장 속도가 다른데 새 옷으로 남자 옷을 따로 사느냐 아니면 어릴 때는 뭐 어차피 누나 옷 입혀도 잘 모르지 않을까. 예. 근데 저는 사실 첫째여가지고 동생들 마음을 사실 잘 알지는 못하거든요. 아, 동생이 남동생? 저는 여동생? 여동생이 두 명 있어요. 여동생만 둘이에요? 어, 그럼 많이 물려 입었겠네요. 그래서 지금도 제 옷 그냥 제가 입고 한 번 입어도 한 번 입고 그냥 말 오시면 동생 그냥 갖다 줘요. 아. 이게 나눠서 입는 게 잘 되는구나. 근데 이제 남매는 다르죠. 남매를 잘 네. 모르겠다. 근데 아기 때. 아기 때. 예. 어떻게 되세요, 형제 지금? 저는 형제입니다. 예. 자, 그러면 그래도 아들이니까요. 네. 예. 뭐 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답을 답 있어요. 있어요? 답이 있는 아, 것 있는데 같아요. 지금 힌트 주는 거예요? 조금 저도 헷갈려요. 저도 헷갈리는데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 이거는 애기들도 감정을 좀 헤아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네, 가보겠습니다. 새 옷을 산다 만다. 하나 둘 셋 산다. 오. 제가 맞힌 겁니까? 네. 어, 왜? 왜? 정답 풀이 좀. 이게 약간 그 좀 애기들이어도 네네.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아. 나중 돼서 뭐 사진을 본다거나 맞아요. 요즘에는 더 사진을 많이 찍고 그렇죠. 또 SNS도 많이 예. 활발하게 돼 있으니까 애기들이 커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커서
뭐 지금 당장은 기억 못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엄마 아빠 왜 나 그때 누나 옷 입혔어 이러면서 되게 속상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또 상처로 남는 예, 예.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런 애기들도 다 이제 헤아리면서 이제 사랑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생들이어도 새로운 걸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 내 거를 항상 물려줘왔지만 네. 동생들도 좀 새 거를 갖고 싶을 텐데 네. 이거를 생각해왔다. 네. 근데 저는 사실 물건을 되게 깨끗하게 쓰는 편이라 네네. 동생들한테 물려줘도 그렇게 별말 없었거든요. 네네. 하지만 내가 착해서 그런 건가?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그 동생들은 주면, 또 속으로 어떤 생각했을지 모른다. 네. 그래서 저도 주면서도 조금 마음이 좀 그렇긴 했어요. 아, 수윤 씨는 네. 키가 좀 빨리 큰 편인가요? 네, 전 어릴 때부터 좀 컸어요. 동생들도 비슷한 키인가요? 동생들도 커요. 어, 그렇구나. 네. 이야. 아무튼 너무 장신이셔서 또 그죠? 예. 네, 맞아요. 키가 어떻게 되시죠? 저 지금 170입니다. 딱 170. 네. 어, 그렇군요. 세 자매가 다 크군요. 다 큽니다. 자, 아무튼 그 아들 입장에서 저도 이제 사람이라는 건 사춘기를 항상 겪거든요. 그죠. 예, 지금 와서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그냥 옛날 사진 그죠, 보면 그죠. 어, 내가 이럴 때도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억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나고. 근데 사춘기쯤에 앨범을 다시 옛날 걸 어렸을 때 걸 볼 때 그럴 때 이제 보통 누구와 같이 보는 경우들도 있고. 그죠. 예. 그럴 때 뭔가 어? 내 취향에 안 맞는 옷을 그리고 뭔가 나 남잔데 왜 여자 옷 같은 걸 입혔지? 그러니까, 이러면 그러니까요. 약간 굉장히 기분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항의하게 되고. 예. 물론 남자 옷이라시고 입히셨는데 그게 약간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어, 조금 색깔이. 예. 그리고 저 어렸을 때 막 머리를 그 부모님이 약간 길러 주셨어요. 아, 진짜요? 어, 장발이 멋있는 시대라고. 왜냐면 아~ 80년대니까. 장발. 네, 장발로. 네, 그래 가지고 머리가 기니까 여자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어. 그래 가지고 어, 나 머리 왜 이렇게 어, 남자답게 딱딱 자르지 않았었냐. 이렇게 항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비슷하네요 느낌이.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서 상처받는 시절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아, 우일이 형 스타일이라고 주는 거. 맞아요. 예. 이무일 스타일. 예. 그렇습니다. 어, 이거 지금 맞춰가는 쾌감이 있네요. 아! 네 개나 맞췄어요. 여러분 선물 드릴 수 있겠다. 자, 그러면 구민주님 거. 네. 구민주님께서 학원에서 피아노 배운 지 3개월이 됐어요. 어렸을 때 배운 적이 없어서 뒤늦게 처음 치는데요. 재밌어서 집에서도 치고 싶더라고요. 아직 초보지만 열정은 큽니다. 이런 상태에서 피아노를 사도 될까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자 피아노를 살까 하는데 어떨까요? 산다만다. 이거는 아 이것도 네 이것도 정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어 그래요? 지금 이미 둘째 줄에서 답이 나왔어요. 아 둘째 줄에서? 네 이미 나왔어요. 어 둘째 줄에 전자 피아노란 말도 없는데 선생님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 아니 전자 피아노는 세 번째 줄에 보입니다만 작자의 마음을 생각을 하. 아 전자 피아노가 바로 나올 걸 유추할 수 있다. 그렇죠. 아 피아노 배운 지 3개월이 됐어요. 집에서도 치고 싶다라고 하는 순간 이건 전자피아노다 라고 나온다. 이제 아니 우선 다시 읽어보세요. 뭐요? 다시? 피아노를 사도 될까요? 저렴한 전자피아노를 살까요? 예. 답이 보인다? 네. 어 그래요? 어허... 어, 이 슌카이 캐슬 무서운데요. 지금 EBS인가요? SBS인가요? 물어보시는 거고. 이야, 이 비문학 지문이 이렇게 읽히는구나. 비문학 잘 읽어보셔야 돼요. 전자피아노 산다 만다? 네, 산다 만다. 혹시 뭐 그 중요한 단어, 뭐 점을 하나 찍으신다면 단어에만. 단어를 한다면? 단어만, 여기서. 두 가지 있는데요. 두 개나 있어요. 네. 예. 열정. 열정. 저렴한. 저렴한. 이미 그쵸? 답이 나왔죠. 어, 그래요. 네.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전자피아노 산다, 만다. 네, 하나, 둘, 셋. 산다. 산다. 야, 다섯 개 맞았어요. 여러분. 와. 선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야, 대단한데요. 정답 거의 이거는 유출 아닙니까, 근데? 아예 아니죠. 이 되게 2점짜리 문제. 아, 그래요? 너무, 너무 쉬운 문제다. 아, 근데, 야, 이게 그 답을 피해가는 사람이 역시 있다는 게 저렴이라고 하는 순간 저렴하니까 그럼 나중에 되팔 때는 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팔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답을 피해가네. 이게 두뇌가. 이게 3개월 정도 됐으면 약간 1개월 반 했을 때 조금 그 고비가거든요. 이제 막 사과 채우는 것도 좀 귀찮고 이럴 때가 되는데 3개월 정도 되면은 그래도 진짜 흥미가 있는 거예요. 열정도 있고. 이거는 해본 사람 혹시 피아노 쳐보셨나요? 아, 그럼요. 저 체르니 50번까지 쳤습니다. 오, 저보다 많이 쳤어요. 오, 이거 진짜 거의 선생님 얘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달 반 하고 그만뒀거든요. 아, 그때가 열정이 끊길 때였어요? 네. 저는 선생님이 무서워서 그만뒀어요. 저는 선생님이 무서워서 계속 쳤어요. 아, 저희는 선생님이 매우 무서웠던 시절이기 때문에. 아, 네. 반대로. 저희는 맞아가면서 배우던 시절이라. 예. 그런 느낌이구나. 그렇군요. 뭐 저렴한 거로 하면은 또 이제 연습할 때 부담도 없고. 아, 근데 저도 이때 또 기억이 나는데 그 체르니를 이제 40 정도로 가니까 네. 이젠 선생님, 그러니까 집에서 치고 싶은 거예요. 네. 집에서 치지 않으면 더 이상 늘지 않겠고. 학원 가서 치는 걸로 그죠, 너무 그죠. 부족하다. 그죠, 그죠. 그리고 교회 가서 아무리 쳐도 이게 뭔가 교회에서 연습하고 있는 것도 웃기거든요. 예, 그래 가지고 집에 있어야겠다. 그렇게 했는데 너무 비싸서. 그렇구나. 예, 너무 비싸서 전자 피아노를 사주려고 하다가 전자 건반을 치면 안는다고 또 피아노 선생님이 그러셔가지고 아 진짜요? 네 살 거면 반드시 정통 피아노를 사야 된대요. 아, 그 큰 거 엄청 큰 거요? 그랜드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진짜 벽에 붙여놓고 아, 쓸 수 있는 거. 그 커버 이렇게 덮고 네네네 그래가지고 풍금 아닙니다. 오르간 예. 풍금 아닙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때 포기했던 그렇구나. 예, 너무 비싸서 본인이 살 수가 없다. 예. 피아노가 비싸죠.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전자로 이렇게 그 헤드셋 쓰면 네네. 소리도 안 들리고 네네, 맞아요. 그렇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소리도 여러 가지로 나오고. 풍금 뭔지 아세요? 아니요. 풍금. 이게 학교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페달 밟으면서 아, 그 나무. 네, 나무로 돼 가지고. 아, 그것도 피아노인데. 이제 그런 민속촌 같은.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 현장 체험하고 있는 거. 그 시대극 분위기. 네, 네,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정도 분위기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풍금은 저 때도 있었습니다. 그 교실에. 그래 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그걸로 이제 궁짝궁짝 이제 쳐 주시면서 그 음악 시간에 그걸 치는 거예요. 그렇죠. 와, 낭만 있다. 멋있다. 그렇죠.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다 피아노를 칠 줄 아셨어야 되네요. 그게 풍금 맞나? 풍금이 아닌가? 그냥 오르간인가? 아, 근데 페달을 밟아서 페달을 밟아서 바람을 넣었으니까 풍금 아닐까요? 풍금 맞아요. 예. 경성수 학교 아닙니다. 자, 다섯 개 맞았고 정미경님 거. 네, 정미경님께서 여름 여행 갈 때 어떤 과일을 사서 갈까요? 여름 하면 역시 수박인가요? 제철을 맞은 단맛 가득한 복숭아는 어때요? 수박은 부피가 커서 먹을 게 많지만 복숭아는 부피가 작아서 쉽게 가지고 가기 좋아요. 아 이거 어렵다. 이것도 어려워요. 혹시 두 개 다 사가는 건 안 되나요? 안 되죠. 야 여행 갈 때 과일을 사서 간다. 여행 갈 때. 국내겠죠, 그죠? 해외 나갈 때 이걸 사는 건 좀 이상하니까. 그죠. 국내 여행으로 뭐 어디 이제 나들이 같은 걸 가는데 복숭아를 가져가느냐 아니면 수박이냐? 자, 야, 이 킬러 문항이네요, 그죠? 어려웠네요. 이거 좀 선생님도 어려우세요? 이거 저는 오히려 답이 쉽게 나왔습니다. 대단한 학생이네요. 네. 선생님을 뛰어넘은. 네네네. 진짜요? 네. 취향이 어떻게 되세요? 취향이요? 뭔 취향이요? 과일 좋아합니다. 아, 과일 좋아. 과일 좋아해요. 약간 과일 좋아하고 가끔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커피랑 과일이 엄청 땡겨서. 요즘은 과일을 주문하는 그 업체들도 있어요. 그냥 과일만 썰어서 갖다 줘요. 아 혹시 그 배달에 배달에 예, 배달한 앱에서 아 네네네네 예. 많이 먹죠. 예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과일을 워낙 좋아해서 과일 체인을 내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아 진짜 그 정도로 예. 좋아하세요? 예 근데 그 되게 앞서가는 선택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슬슬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수박이냐 복숭아냐 킬러 문항입니다. 수박, 복숭아. 하나, 둘, 셋! 수박! 오! 하하하. 네. 왜요? 왜 네? 수박 가져가세요? 아니, 뭐, 정답은 아니지만, 수박이, 그래도 여름에는, 그 스테인리스 보온, 거기, 차
차갑게 가져갈 수 있는 거기다가 보냉. 수박 넣어서 가져가면 그렇죠. 네, 보냉으로 가져가면 정말 시원하죠.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여름하면 수박이죠. 네. 그리고 이게 약간 킬러 문항인 게 약간 그 페이크가 있어요. 함정. 수박은 부피가 커서 썰면 되죠. 그죠. 깍둑 썰기 해가지고 먹을 도시... 게 많은 게 중요하죠. 그렇죠. 도시락통에 넣어서 가면 되고. 그죠. 예. 오히려 그 복숭아가 그 알 자체는 수박보다 한참 작지만 그죠. 썰어서 가져가려고 하면 또 수박처럼 꽉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물러져요. 예, 그렇죠. 꽉꽉 눌러 담을 수가 없고 수박은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물복, 딱복. 전 딱복. 딱복. 완전 딱복. 어, 그래요? 네. 어, 왜요? 저는 아삭아삭하게 그 은은한 단맛이 좋더라고요. 아~ 약간 아삭아삭한 걸 좋아해요, 원래가. 그래서 그 단맛 지금 숙소에도 한 세 개 남았나? 그 마트에서 한 다섯 개 이렇게 묶어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매주 사서 이제 하루에 하나씩 먹고 있어요. 여름에 즐겨야 되니까. 프랑스는 납복이에요. 저 그거 먹어보고 납작복숭아. 싶어요. 납작복숭아. 납작복숭아. 네. 엄청 맛있죠? 납작복숭아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못 먹고 왔어요. 일만 하다 왔거든요. 동두천당이 동두천에서 일산. 시내로 못 들어갔어. 세상에. 너무 맛있다. 예. 거의, 허리까지 가셨는데. 예, 저는 거의 그냥 햄버거 먹고 한식 도시락 먹고 이러다 갔습니다. 그냥 목동으로 오셔도 되고. 맞아요. 목동이 훨씬 심지어 시원하지도 않아요. 이번에 아, 에어컨 그래요? 설치를 안 해놔가지고 너무 더웠어요. 진짜요? 예. 고생하셨네요. 괴로웠습니다. 빨리 귀국하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여섯 개 맞았고요. 지금 열 개는 일단 시간상 안 될 것 같고 마지막 끝곡으로 로켓펀치 노래가 나올지 말지 정하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문제를 고르실 생각 있으면 한번 고르셔도 됩니다. 마지막 하나. 4점짜리 문제 해달라고 하신 분 있는데 뭐 잠시만요. 뭘 이렇게 골라요? 자, 수윤 선생님이 고르고 고른 문제는 뭘까요? 킬러 문항이냐 아니면 정말 쉬운 문제냐? 아,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바로 여름이다. 그냥 원래 있었던 거? 네. 와 여름이닭님 거 소개해 주세요. 네, 와 여름이닭님께서 썸녀랑 영화 볼 때 먹을 간식거리를 제가 미리 살 건데요. 콜라는 두 개 사서 각자 먹는 게 매너일까요? 아님 제 맘대로 큰 사이즈 하나를 사서 빨대 두 개 꽂아 먹어도 되는 건가요? 콜라를 몇 개 사야 할지 정해 주세요. 콜라 개수 하나, 두 개. 이건 사실 쉬워서 고른 건 아니고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있는 걸로 골랐거든요. 그냥 야 이거 썸녀인데 그죠? 썸녀. 썸녀인데 콜라를 그 대자를 사가지고 빨대 양쪽에 두 개 꽂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이렇게 뚜껑에 한 양쪽에 꽂을 수 있어요. 네, 양쪽에 꽂는 거. 예, 하나를 공유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가느냐 아니면 그냥 따로 가져가느냐. 자. 근데 이제 콜라만 있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팝콘도 있을 거고. 팝콘도 있을 거고. 예. 팝콘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팝콘이면 그 하나 통으로 큰 거 하나 가져갈까요? 아니면 따로따로? 팝콘. 레귤러 두 개 아니면 라지 하나? 팝콘은 라지. 팝콘은 라지. 팝콘은 라지로 큰 거 하나 사서 같이 먹는. 국어 문제인가요, 이거는? 네? 팝콘은 라지인데 빈칸에 들어갈 문장은? 콜라는? 팝콘은 라지, 콜라는 네, 팝콘은 라지고요. 야, 이것도 콜라는... 국어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빈칸 이게 그죠? 네. 그래요. 콜라는 콜라 뉘앙스까지 음악 문제 듣기 평가, 듣기 평가. 네, 형 눈치 챙기라고 하시면 있고 빈칸에 알맞은 것 이거는 거의 예. 0.5점 수준인데 자 콜라 개수 하나냐 두 개냐 하나 둘 셋 두 개 얼굴에 이를 들이대면서 야 그래요 어,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정답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압박을 당하긴 했지만 이게 사실 썸녀인데 네, 콜라는 그 음료를 오히려 뭐 다른 걸 뭐 이렇게 섞어서 가지고 가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오징어라든가 오징어 버터 오징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먹을거리 핫도그 나초 이런 것들을 이제 따로따로 하는 건 좀 섭섭하지만 음료까지 하나로 하면 약간 썸녀가 약간 썸의 기간을 즐기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호감이 있어도 그래서 약간 압박감을 느낄 것 같고 저
저라면 좀 부담스럽네. 부담스럽다. 조금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이래? 약간 이런. 빨대 두 개? 이건 조금 오반데. 이럴 같은 수도 있고. 통. 전 멤버들이랑도 따로 이렇게 먹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실제 이제 썸이 끝나고 사귀게 되고 뭐 이랬을 때는 이제 같은 통으로 하면은 또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많이 마시는 사람이 더 많이 마실 수 있고 뭐 그런 게 있죠. 남이 마시던 거 가성비적으로도 좋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남을 일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7개 맞고 3개 안 맞았는데 이렇게 돼서 끝곡으로 로켓펀치 노래를 선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 다행이다 노래가 틀어서. 혹시 원하시는 노래 따로 있으실까요? 저희 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역대급 승부죠. 그러니까 세 개 안 맞은 채로 지금 몇 개를 연속으로 맞힌 거죠? 한 6개 연속으로 맞힌 거. 그러네. 오늘 좀 똑똑하겠다. 야, 모기가 된 기분이네요. 트래평. 유인. 예, 피해가고 싶은 어떤 느낌을 전혀 없애게. 예. 아 뿌듯한데요? 심리전에 말렸네. 이게 다 승부욕 있는 사람들은 맞추고 싶어진 걸까요? 승부욕을 이렇게 자극하면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자,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오늘의 스코어는 저랑 수윤씨 의견이 7개 맞고 3개 안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7개 이상 맞았기 때문에 끝곡으로 로켓펀치 노래를 선곡해드리고요. 자, 오랜만에 뱉어 오셨는데 어떠셨나요? 아, 정말 오랜만에 약간 파리 올림픽에서 뵙고 예, 예. 또 이렇게 뵈니까 또 새로운 느낌인데 아. 오랜만에 왔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또 저번이랑 다른 느낌으로 다 맞춰가지고. 그렇죠. 저는 되게 즐거웠어요. 제대로 조련당했네요. 큰 가르침을 오늘. 전 예. 즐거웠습니다. 다음에도 한번 좀 가르침 부탁드리고. 네, 좋습니다. 예. 자, 다음 주 대강 결정 주제는 친구 동료 고민입니다. 친구 사이에서 동료 사이에서 겪는 다양한 선택 고민이 있으면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화요일 대강 결정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로 분데스리가 축구 카드를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예 하루 만에 이렇게 또 섭외 응해 주셔서 앞으로도 가족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네네 예. 좋습니다. 항상 데뷔해 주시고요. 네. 데뷔 예, 로켓펀치 컴백 소식을 좀 기다리겠습니다. 네,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컴백하시게 되면 배튼 모셔야죠. 당연하죠. 예, 이건 출연권과 관계없이 네. 예. 자, 그러면 끝곡은 로켓펀치의 붐입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를 써가지고 아유, 당 떨어진다. 아우 당 떨어진다 이거. 쪽이 가르치느라고. 야, 역시 진짜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문제를 보는 순간 문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청소 10시부터라는데 윤경이니? 끝났을 겁니다. 제가 나올 때쯤에 마무리가 됐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하, 꿀이네요 진짜. 그래도 저 다 해체도 하고 드라이버도 다 제가 돌리고 스테이트 다 넣고 연연이랑 다 찾아도 하고 저 그래도 할 건 다 하고 나왔어요. 진짜. 자 그러면 보내드려야죠. 네. 사진. 아 다음에 저번에 스초생 얘기했었구나 참. 크리스마스 아 그러네 크리스마스 생일 때가 마지막에 네. 저 립 한 번만 바르고 네네네 위로 위로 입어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응. 내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